골굴사는 신라시대 선덕여왕 때 창건된 자연석굴 사원이다. 골굴사일 때는 신생대에 폭발적인 화산 분화로 나온 뜨거운 화산재가 쌓여 만들어진 응해암으로 이루어졌다. 응해암은 뜨거운 화산재 상태에서 점차 식어가면서 갈라진 틈이 생기는데 이 틈을 절리라고 한다. 절리면에서 한쪽에 암석이 떨어져 나가면 절벽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골굴사의 절벽이 마의 열의 불상, 마의 열의 자상, 보물제 581호로 모셔져 있고 크고 작고 구멍이 뚫려져 있다. 이렇게 골굴사가 결국은 조상절리처럼 된 거죠. 화산 분화로 이렇게 대웅전이 있고, 자, 이렇게 석굴 갈수 있을 때까지만 올라가 봅니다. 코코 가셔도 돼요. 엥 하는데 코코야 코코야 엥 하잖아. 응? 엥 하면 무섭지. 전부 다저 홀쪽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 석가열의 상황을 보고 있는 듯해요. 뭐 작은 동자성이나 이런 승려들이